여러분들이 살찌는 이유는 다 식품회사의 음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지방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 입니다. 왜 저지방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고지방 식사를 하면은 살이 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 너는 왜 꼭 삼겹살만 먹어, 그러니까 살이 찌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히려 저지방 식품을 먹으면 살이 찔 확률이 높다는 게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왜 그럴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지방이 너무너무 해롭고 지방 때문에 심장마비가 더 늘어나고 지방이 혈관에 기름을 차게 하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다라는 이론을 냈는데요. 이게 너무 유행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게 된 거죠. 이 자본주의 특성 잘 아시잖아요. 뭐 하나의 이론이 나오면 그걸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은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식품회사들이 저지방 식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방을 적게 들어간 식품을 주니까 와, 이건 너무 헬시한, 건강에 너무 좋은 음식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먹으니까 건강에 좋고 살도 안 찐다고 했는데 더 살이 찌고 심장마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저지방만 했다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지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지방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살, 퍽퍽한 살 먹는 것보다는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품에다가 지방을 적게 넣었잖아요.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과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방을 적게 넣으면 먹는 사람이 맛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맛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회사 사장들이 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지방을 빼면 더 잘 팔릴 것 같았는데 왜 안 팔리지?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뭔가 빈 것 같아,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맛있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설탕을 넣는 겁니다. 지방을 뺀 대신에 설탕을 넣으니까 충분히 지방이 없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을 막 넣은 거죠. 옥수수당이라든가 옥수수 시럽, 인공 감미료들. 그러니까 칼로리는 제로인데 엄청나게 단 인공 감미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감미료라든가 혹은 당들이 지방보다 훨씬 더 몸에 안 좋습니다. 실제로 우린 거기에 알게 모르게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지방 식품들이 오히려 더 살을 찌우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저희는 목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동안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뭐냐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탄수화물은 너무 먹기 좋은 환경에 지금 저희가 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안 먹으려고 결심을 해도 어느 정도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겠다고 결심을 딱 하시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할 때는 탄수화물을 어떻게든지 적게 줄이자,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의 양을 적절하게 섭취하자,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식이요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을 먹을 때도 그런 식으로 식품을 선택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지방은 독이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지만은 않다. 두 번째, 결국 범인은 당이다.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거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뾰TV를 구독하시면 나날이 이뻐지실 거예요. 약속드립니다.